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좌표값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랜덤의 위치로 이동을 할 때, 랜덤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고 싶다면, 자동차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면 좋잖아요. 내가 이동하려고 하는 방향을 뭐 내가 뒤로 갈 건데 후진해서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똑같이 갈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바꾸는 좌표값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도시에서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번 하기 위해서 환경에서 수정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도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차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카메라는 뒤쪽으로 좀 빼놓을게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동차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혹은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하셔서 자동차로 이름을 좀 바꿔주시고 여기서 코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좌표값을 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 장면에 따라서 이 좌표값은 크기가 바뀝니다. 이 판이 바뀌어요. 크기가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더 커지진 않습니다. 제일 큰게 기본이 30, 30에서 크기가 60, 6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크기가 혹시라도 작아졌으면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클릭해 주셔서 코블럭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얘가 가려고 하는 그 위치의 좌표값을 한번 어떻게 갖고 오면 좋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갈 거예요. 근데 랜덤으로 가게 하면 이 자동차 역시도 내가 거길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디 갈 거야? 내비게이션처럼 우선은 내가 갈 목표 그 지를 내가 딱 설정을 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변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이동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어해서 우선은 무한반복을 먼저 갖다 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변수 두개 만들 겁니다. 하나는 X 좌표로 만들 거고요. X 좌표. 하나는 Y 좌표로 만들 겁니다. Z는 안 만들 거예요. 위로 올라갈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비행기를 하실 거라면 위, Z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랜덤으로 내가 갈 곳을 얘가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산해서 무작위 정수를 갖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30에서 3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30에서 30. 그러면 이제 이 좌표값은 X좌표와 Y좌표가 알고 있겠죠.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목적지 설정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목적지를 딱 결정을 하면 자동차가 출발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동작에 아래로 회전 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회전 있죠. 여기에서 회전하는 방법이 자동차 방향을 좌표로 보도록 정하기 이 블럭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어디로 바라보게 할 거냐? 좌표값이 설정된 곳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여기 보시면 X좌표, Y좌표가 있습니다. X좌표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를 Y좌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설정된 상태로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플레이에서 한번 볼게요. 얘가 미친 듯이 회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코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코딩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무한반복해서 좌표값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계속 바꾸고 있고 자동차를 그 목적지의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미친 듯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실제로 잘 회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어해서 좀 천천히 회전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초 기다리기 이렇게 넣어주시고 플레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좌표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설정이 돼서 이렇게 이동하려고 설정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그러면 설정이 이렇게 된 거를 확인을 했죠. 그러면 실제 갈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동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자동차를 몇 초 동안 이동하는 얘를 1초 위에다 껴주시고요. 1초는 사실 필요 없는데 좀 이따 사용을 할 거니까 그냥 둘게요. 자동차를 1초 동안 어디로 가게 할 거냐, 이렇게 랜덤으로 하게 할 거냐, 아니에요. 바라본 모습으로 가게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변수를 두 개를 또 꽂아주시고 X좌표 얘는 Y좌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바라본 모습으로 얘가 가게 하는 겁니다. 1초는 엄청 빠를 텐데 한번 그냥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저까지 간 거예요. 또 이쪽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틀어서 가죠. 자동차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했을 경우에 나는 뒤로 갈 건데 자동차가 후진해서 가, 옆으로 가는데 얘가 옆으로 밀려서 가고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빨리 이동을 하잖아요. 연산해서 가는 것도 어쩔 때는 되게 빨리 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되게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시간을 조금 길게 한번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10초에서 30초 사이로 이동을 하고 잠깐 멈출 겁니다. 자동차가 바로 회전해서 이동을 하면 좀 안 예쁘니까 좀 보기에 좋게 1초 정도 기다렸다가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지금 테스트인데 너무 느리니까 5에서 10초로 하겠습니다. 저는 테스트 끝나신 다음 바꾸세요. 여기에서 또 좀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혹은 도착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은 없는지 잘 보시면 되고요. 방금 얘가 자동차가 이 끝까지 넘어갔죠. 판은 요 판 끝까지인데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끝이 30이에요. 이 판의 끝이 30이기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이 자동차에도 중심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보면은 끝까지 넘어, 지금 좌표값이 끝까지 돼 있다면 안 돼 있나 보네요. 끝까지 돼 있으면 끝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얘도 넘어가고 있죠. 지금 넘어갔죠. 이거는 얘의 중심값이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브젝트의 중심값이 중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싫다 그럼 마이너스 30까지 안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뭐 25, 이 차의 크기에 따라서도 또 다를 테니까 25 혹은 20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 혹은 내가 만약에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백화점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 여기를 바라보면서 걸어올 수 있도록 방향을 다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바퀴가 회전을 안 하죠? 애니메이션도 조금 한번 넣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클릭을 해주시고 애니메이션, 지금 이 애니메이션이 자동차가 굴러갈 때 그리고 멈출 때 그리고 한번 문이 열리게도 해볼 거예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알려면 뭐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되겠죠. 전부 다 문을 닫고 열고 트렁크까지 열려요. 전부 열리는 거여서 이거는 지금 자동차 운전석에 문만 열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트렁크에 지금 적혀있는 영어를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트렁크만 열리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안 보이시지만 휠이 지금 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운전석만 열어야지. 그러면 드라이버를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동차가 이동할 때 바퀴가 회전하게 할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안함을 클릭해 주셔서 이쪽 맨 아래 있는 휠을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멈출 때는 애니메이션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멈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플레이해서 보겠습니다. 자동차 바퀴 돌고요. 멈췄을 때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멈추면 바퀴가 멈추죠. 갈 때만 회전을 합니다. 근데 멈췄는데 뭐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멈췄을 때는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1초 있다가 문이 닫힌 다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을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운전석이 문이 열렸을 때 사람이 내리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코딩을 통해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미리 붙여놓고 그 다음 걔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코딩을 하시면 돼요. 운전석이 열리는지 보시면 됩니다. 운전석이 여기에 있죠? 문이 열리죠?
코딩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오브젝트가 갑자기 뭐 옆에서 튀어나오게 하셔도 뭐 가려놨던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하셔도 되고요. 옆에 붙여서 같이 다니게 하시고서 숨겨놨다가 그냥 불투명도만 100% 주셔서 나타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 부분을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어른을 하나 이렇게 데려다 놓고 얘를 오른쪽 버튼에서 붙이기 붙여주신 다음에 위치를 쭉쭉 운전석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나타나게만 할게요.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고 얘 이름도 운전자로 바꿀게요. 운전자 하고 코드 활성화 해주시고 우선은 얘를 불투명도를 재질에서 불투명도 뺄게요. 이렇게 빼시고 여기에서 자동차 문이 열리면 1초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불투명도를 운전자의 불투명도를 100% 해주시고 1초 있다가 문이 닫혀야겠죠. 1초 있다가 너무 빨리 닫히는데 3초 있다가 사람이 먼저 없어지고 불투명도 0도 해서 없어지고 문이 닫히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가고 문이 열릴 거예요. 문이 열리면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이 사라지면 문이 닫힐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사라지게 했는데 뭐 만약에 뭔가 하고 싶으시면 사람이 어딘가에 걸어가게 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좌표값을 설정을 해서 내가 목적지를 좀 설정을 먼저 하고 여기에서 목적지의 방향을 자동차가 바라보게 하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동하게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이동을 해서 멈출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자동차의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좌표값을 이용하시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랜덤이 아니라 나는 정확하게 여기랑 여기 두 군데만 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 좌표값을 미리 변수값에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동하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번엔 좌표값을 이용해서 뭐 하늘에서 뭐 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복제본을 만들어서 뭐 그 물고기를 더 많이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뭐 강좌로 업로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